오늘 말씀은 갈보리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김정찬 목사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를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정성을 다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구월 성구 함께 봉독하시고 찬양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시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1963년 8월 23일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 모인 25만 명의 흑인들에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에 그리고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사람을 피부색으로 평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흑인과 백인이 어떻게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어떻게 실력으로 경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이 목사님이 외쳤을 때에 그 꿈이 실현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조상을 노예로 끌고 와서 부려먹고 노예제가 폐지된 당시까지도 단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백인들을 당신들은 적이 아니오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식한 명연설이었습니다.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흑인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8월 26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50년 전에 그 단상에 서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킹 목사님의 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 그냥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도 않습니다. 흑인들은 부단히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이 미국 땅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들의 꿈은 점점 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50년 후에 우리 한국의 후손들 중에서 그 단상에서 다시 한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외칠 날이 올 줄을 누가 압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는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유대인 중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던 유대인 축에 전혀 들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가 적은 그 복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도록 만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까 이런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그가 세관에 앉아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마태를 가리켜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도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마태 대신에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합니다. 레위의 아버지는 알페오였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답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가 장성해서 과연 하나님의 선물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전혀 걸맞지 않은 동족들에게 멸시와 천지를 받는 세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마태의 과거를 다 아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마태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있다. 산으로 가면은 곰과 사자가 아주 나쁜 동물이다. 사람을 해치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내려오면은 세리라는 놈들이 있다. 이거 몹쓸 인간이다. 이 정도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경멸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택하신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보시면은 그냥 이름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독특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기 보시면은 세리 마태라고 빨간 글씨로 쓰여놨습니다. 마지막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고 하는 두 사람을 여기 수식어를 붙여서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느냐? 마태 자신이 기록하면서 나는 전직 세리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인근에서 살던 가룟 유다는 도시 출신입니다. 아마 이제 굉장히 밝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맡겨두신 그 돈들을 가룟 유다에게 다 맡겨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되어 갈수록 점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집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를 가룟 유다는 특별히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목격해서 요한 복음에 기록한 요한 사도는 그를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끝까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를 보십시오. 마태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바로 돈 때문에 세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참 능력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리로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 때문에 세리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세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 가룟 유다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고, 결국은 마태는 물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을 포기했더니 복음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에 널리 전했던 바울 사도, 여러분, 그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그런 열성적인 그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기는 앞장선던 사람입니다. 그가 문득 복음을 전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렸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었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현재,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우리 모습을 벗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무엇을 합니까? 만찬을 베풉니다. 저녁 식사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나는 이제부터 세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모였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리들이 바로 이 마태의 동료들이라고 한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많은 친구들이 아마 작별 인사를 하러 모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죄인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대표적인 죄인들을 가리켜서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대부분 세리들이고 그리고 여자들은 대부분 창기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리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수준 높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 자리는 아주 더러운 자리였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더러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도저히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는 더러운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더 쉬운 번역을 보면은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편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눈에는 인간 쓰레기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잃어버린 양들이요, 치유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당신들의 선생은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런 인간 쓰레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느냐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교제를 나눌 사람은 우리들이지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답변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안 나와 있나요? 예, 우리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크게 하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 누구로 보시고 계세요? 병든 자로 보고 계십니다. 병들었어요. 무슨 병이었을까요? 영혼의 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혼의 병이 든 사람이에요. 아니, 이 세리들과 창기들 뿐이었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이것이 병들 사람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세리들은요, 그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증인으로 퇴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를 속이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것도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무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딸을 세리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뭐예요? 장가도 못 갔습니다.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세리들은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쫓아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단절당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없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시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다고 하면 의사가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건강을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사람은 누굽니까? 병든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주님 전에 와서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병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병든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부끄러운 실패자라고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평안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신과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수행하고
자신을 고행시킵니다. 보다 나은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인용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긍휼이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찾으신다는 얘기 뭘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는 자는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것은 뭐예요? 긍휼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받을 가치가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긍휼이에요. 긍휼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세요.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내 마음에 있어서 이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여기 놔두고 그리고 형제에 가서 사과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고 이 긍휼이 이웃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어떻게 베풀었을까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에 참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어디로 가시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을 알고 향유 옥합을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 겁니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잔치에 먹을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리들과 창기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잡수실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그 잔치에서 마태와 같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무가치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구원받아야 할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얘기예요. 마태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치 있게 사용했습니다. 마태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그 다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태는 삭개오처럼 그 돈을 값어치 있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집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들만 엔조이하는 집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때 여러분의 집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먹어야 기분 좋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야 기분 좋고 나만 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이 들면 어떡합니까? 철이 들면 부모님을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자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식을 잘 키우는데 하다 보면 철이 들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는가를 알게 되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은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과 성공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 주님 앞에 데려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까?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가는 선교사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가 예수님께는 성공이 될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 땅에서 완전히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스데반이 얼마나 화평한 얼굴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같은 위대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머리에 얼마나 깊이 파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노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과연 너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무엇이 달라졌느냐? 시카고의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 장례식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모두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어디선가 한 거지가 나타나더니 관 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35센트에 팔아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는 바로 이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지. 죽은 아이의 신발까지 벗겨서 술을 먹어야 했던 이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 후에 그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목사님이 됩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멜투라더.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어서 1,000명이 넘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했던 유명한 부흥사가 됩니다. 그분은 설교를 할 때마다 자기 얘기를 꼭 했다 그럽니다. 나는 3살밖에 안 돼서 죽은 내 딸의 장례식에 죽은 우리 딸의 신발을 벗겨서 35센티의 술을 바꿔 먹었던 인간이었습니다.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예수를 믿고 바로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수많은 간증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다 빼놓고 마태와 같이 세리로 살아가던, 욕을 먹고 경멸을 당하던 이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의 인생 놀랍게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모른 채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보다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악한 사람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선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셨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